어서오세요. 네, 루나 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해 주셨나요? 네, 제가 기록을 하면서 상담해 드릴게요. 미백하고 스케일링 원하시고, 혹시 충치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치아가 아픈 곳은 없는데, 네, 잇몸이 부어서 아프시고, 평소에 단 음식은 자주 드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단 음식 많이 드시고,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치아 상태 확인하고 진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빨 제가 이를 살펴볼 건데 깨끗하게 진행을 해야 하니까 잇몸 아프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네. 아프다, 안 아프다 하시고. 네, 그러면 제가 입을 볼 건데. 해보시겠어요? 검사를 하긴 하는데, 양치질을 제가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칫솔을 준비했거든요. 이 칫솔을 이용해서, 칫솔질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칫솔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치아당 한 10번은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빨 닦으실 때 반드시 잇몸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듯이 그리고 한 치아당 10번 반복.
그리고 이쪽으로도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양치질을 하다 보면 잇몸 끝부분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잇몸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랫니도 양치질 하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하면 잇몸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자, 이번에는 아 해주시겠어요? 경우가 많으니까 치아 안쪽에 칫솔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입안을 가볼게요. 중지는 없는데 잇몸이 부어있고 지석이 있는 상태예요. 네, 잇몸에 지금 중지가 없는 걸 봐서 잇몸이 부은 이유는 평소에 너무 피곤하시고 무리하셔가지고 잇몸이 부으신 것 같거든요. 오늘 치료를 통해서 잇몸 부은 부분에 약품 뿌려드리고 치석 제거를 하기 전에 마취를 할 거예요. 근데 마취를 할 때 주사 맞으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일단은 제가 치아에 약품을 좀 뿌려드릴게요. 입안에 전체적으로 뿌려드리고 이제는 마취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마취약을 솜에 뿌려서 전체적으로 닦아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야채 생소매 묻혀서 화장솜은 치 안쪽에 마취약을 묻혀서 하나도 아직 안 아프시죠? 아마 통증은 없으실 거고 좀 보시죠. 여기 있는 수건으로 살짝 치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입안을 살짝 눌러볼 건데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느낌 있으세요? 그러면 마취약이 잘 흡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자, 솜을 제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치석 제거를 여기 있는 치경과 치석 제거용을 이용해서 안에 이빨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거울을 이용하면 치석 제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반대쪽도
여기 안쪽에 누렇게 니코틴이 좀 있어요. 담배를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로 가도 될까요? 네, 아래 치아로 가볼게요. 젤리 이런 걸 드셨나 봐요. 끈적끈적한 게 있는데 젤리, 카라멜, 초콜릿은 안 드시는 게 사실 좋거든요. 네.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평소에 드셨던 끈적끈적한 카라멜이나 이런 단 설탕 이런 게 우리가 모르지만 치아에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나 드셔도 이빨을 깨끗이 하시지 마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시기 두려우셨다고요? 저는 코로나에 안 걸려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 여기 지역은 청정 지역이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또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거의 다 제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치고가 말끔하게 다 되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치서 제거된 부분에 제가 그치? 구석구석 끈적한 물질이 없도록 그러면 입안이 깨끗하게 잘 지석 제거가 다 되었어요. 네, 좀 약간 얼얼하시죠? 네, 한 30분 정도는 얼얼할 수 있는데 30분 후에는 마취가 다 풀릴 거예요. 드시고 싶은 음식 드시고요. 오늘 저희 누나 치과 진료는 이제 끝났고 평소에 말씀드렸다시피 칫솔질 하실 때 둥그렇게 위에서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잇몸이 내려앉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정기검진이라든가 치석제거 필요하면 또 방문해주세요.